소개하고 오라 했는데 네 그래서 원피스랑 저 이거 페스티벌에서 산 귀걸이까지 하고 왔거든요. 뭐죠? 뭐 하는 거죠?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일이죠? 네 추석 음식을 할 거예요. 제가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추석 음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송편 빚는 것도 아니고 송편이 추석이죠. 그래서 이거 하라고 원피스 입고 왔는데 이거 하라고. 잠깐만 뭐야 다 가려지잖아. 옷 이쁘게 입으라 해서 이쁘게 입고 왔는데 짠. 네 이쁘게 하려고 왔는데 다 가렸습니다 지금. 네 와 뭘 만들어야 되죠? 재료가 일단 소개를 할게요. 맛살 있고요. 뭔 조합이야 이게?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가 왜 있어? 청양고추고요. 소시지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버섯이에요? 새송이 버섯이래요. 그리고 비엔나 소시지 있고요. 떡이 왜 있죠? 떡꼬치 해야 되나? 아 소떡 소떡. 명절 음식에 소떡 소떡이 있었나? 나 내가 막 물어봤거든요. 자세하게 뭐 하냐고 그랬더니 오면 안다고. 뭐죠? 엿. 그러면 로시의 갑자기 쿡빵이에요 이거? 쿡빵! 먹방도 쿡빵. 제대로 안 해봤는데 쿡빵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있는 거 보니까 꼬치를 하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꼬치를 제일 쉬우니까 꼬치를 할 텐데 일단 본 건 있어가지고 계란을 풀고 밀가루를 해야겠죠? 전까지는 안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걸 시켜주셨어요. 떡볶이 이런 거는 떡볶이 이럴 줄 알아? 대단한데? 죄송한데 이거 제가 연습생 시작할 때부터 있던 건데 중3 때부터 있던 건데 다른 건 잘 사고 가위는 안 사고 됐다 진짜 저와 함께하는 애예요,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달걀을 풀어보겠습니다. 요만해요. 너무 작아요. 달걀. 너무 작으니까 4개를 넣을게요. 3개. 아, 너무 작다, 이거. 추결이야. 나 근데 이건 많이 했어. 제가 계란찜 좋아하잖아요. 제가 계란찜 친구들 많이 해주거든요. 이건 많이 해봤지. 살 뺄 때 고구마 빵 이런 거. 어려울 건 없으니까. 벌써 지루. 그거 있어. 밤이랑 그 팥이랑 굵게 놓잖아요, 그 단게. 그거를 막 하는데 복불복이에요, 맨날. 맛있겠다. 아, 복불복으로 나눠주고 먹는 거야? 그래, 우리는 밤이랑 콩은 진짜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계속 넣어. 맨날 깨를 조금 하더라, 뭔가. 그 다음에 꽂을 재료를 찾아야 되죠. 떡은 이따가 해보고. 꼬치를 45. 원래 계란 지단 안 하나? 이게 짭짤하니까 굳이 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왠지 짜면 매콤한 게 땡기거든요. 소세지? 간은 아무데도 안 하는 거야. 간이요? 계란에다 해야 되나? 그쵸? 여기다 소금 칠 순 없으니까. 아! 그냥 내 느낌 해볼게요. 얘를 계란에 넣는 거. 계란찜 할까 그냥? 전자레인지도 넣는 거. 이렇게 칼이 과도를 가져오셨습니다. 대부분 청양고추 하나 두 개만 썼는데 세 개를 네, 세 개겠어요. 여러분 계란을 세 개 풀었잖아요. 조사죠? 진짜 왜 이렇게 조사죠? 우리 다 매운 거 잘 먹죠? 새우잎밥 매운 거
이거 마누? 아니 마누 이렇게 다진 청양고추를 남은 거 가져갈까? 저는 이렇게 썰어서 얼려놓거든요. 조미료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다시다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하면 맛살이 있기 때문에 단짠이니까 단 것도 그렇죠. 언니들이 준비했으니까 이따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잠깐만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썰면 그럼 매콤함이 되니까 좋아요. 뭐라고? 난 그래서 매콤함이 된 버섯. 제가 원래 어떻게 넣냐면 나는 버섯 좋아하거든. 고기 꺼 먹으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뭐 어떡하겠어요. 다 같이 만들어야지. 마살. 난 이거 좀 예뻐 보이려면 맛살이 너무 두꺼우니까 얘를 두 줄로 갈라줍니다. 진짜 나 이거 재료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런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 처음이야. 그럼 버섯 크기에 맞게 귀엽게 잘라줘. 어, 그렇어요. 괜히 있어 보여야 되죠? 문어 모양을 해볼까? 쳐봐야지.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내가 큰 건지 얘네들이 줄어든 건지 이렇게 작아요 요즘 것들. 요즘 이렇게 작았나?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초등학교 때랑 키가 똑같아가지고. 자! 꼬치가 너무 커요. 좀 잘라줄게요. 그걸로 별거 다 자르네. 진짜 이걸로 엄청 종이도 잘랐고요. 진짜 이거 써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점점 느낌이 다릅니다. 아까는 좀 안정적이네요. 맛살이 갑자기 짭조름하게 들어갔다가. 아 잠깐만. 다급해지는 버섯 하나 더 넣을게요. 뭔가 얘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 얘로 이만한 것 같아요. 뭐야 이런 꼬치는 세상에 없다 진짜. 맛살이 그럼 내가 뭐 잘렸어. 옛날 엄마 김밥 하면 맛살 막 이거 들고 이렇게 들고 하는 거. 맥스범이죠? 저기 샴푸 빼놨는데 샴푸를 마시죠? 자꾸 자 뭔가 소시지가 있으니까 얘도 짠데. 짜니까 버섯을 짜면 무조건 버섯. 짜면 여러분 야채예요 무조건. 그리고 매콤한 거 좋아하는 저를 위해 또 어슷어. 이거 어슷. 무조건 어슷이죠. 씨를 털어주시고. 어? 이렇게 꽂혀있는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청량이라는 게 꼭 맛살을. 어? 이거 좋는데. 괜찮아요. 손 닦았어요. 진짜. 그리고 불에 들어가면 다 소독돼. 살균 살균. 손을 불에. 그 다음엔 단짠은 그렇고 일단 젤리랑 이것만 단 거. 왕 어디 갔어? 대왕. 옛날에 이것 때문에 먹었는데 요즘 모양도 달라졌어. 그래도 막 좀 잘해. 여기 보면 웃고 있어요. 오, 왕이 두 개가 있거든요. 왕만 팔았으면 좋겠어. 왕만 있는 거 있던 거 같아. 아닌가요? 혼자 무척적 봤어요. 혼잣말이 늘었어요. 젤리가 질기네.
남는 게 나아요, 차라리. 부족한 것보다. 저희 아빠가 하는 말이 돈이 없어도 먹는 거에는 돈 아끼지 말아요. 자, 손금. 제가 뭘 할 것 같은지 짐작이 가시나요? 설마 하시죠? 설마 설마. 제 설마 설마. 블루미 또 나 놀리는데 놀이 못한다고? 응. 아니에요. 근데 다 재료들이 맛있어서 맛이 없으면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인 거야. 분명 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핫도그 같아. 엄청 짜겠다. 괜찮아요 여기 청량이가 도와줄 거. 제일 그럴싸한데? 지금 것까지 중에 꺾기 전에 라면사리가 갑자기 보여서 이걸로 뭔가 하고 싶었거든요. 조사기입니다. 계란물을 묻혀야지 잘 붙을까요? 한번 여기에만 해보고 싶어서 여기다가 청량 계란물을 조금 묻혀줍니다. 청양고추 하나도 안 묻고요. 청양고추 하나도 안 묻고요. 진짜 하나도 안 묻네. 밀가루 먼저 묻히고. 아 그래요? 밀가루 먼저요? 계란하고 밀가루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니까.